1948년도에 그린 그림이지. 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지. 잭슨 폴록은 그의 부족한 그림 실력 때문에 전통적인 예술에 반대해 추상 예술을 창시했지. 비록 그는 여러 해 동안이나 미술을 공부했지만 그는 그림 실력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종종 놀림을 받고 지냈어. 그래서 그는 서로 다른 색깔의 물감을 떨어뜨리고 그것들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가만히 뒀지. 이것은 현재 행동미술이라고 불리고 있지. 모든 명작들은 후에 인정되지.